오늘은 아침 식사로 전복 버터 야채 볶음을 했어요. 전복을 깨끗이 손질해서 깨끗하게 전복을 잔뜩 넣었어요. 큰 걸로 넣고 목이 버섯에 청경채에 버섯에 또 파프리카 유자도 들어가고 또 냉이도 좀 넣었어요. 향긋하라고. 그래서 지금 맛있게 버터에다가 볶아냈는데 아주 슴슴하게 너무 짜지 않고 그냥 맨 입으로도 샐러드처럼 먹을 수 있도록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됐죠. 집에서 있는 야채들을 거의 다 썼어요. 전복맛하고 냉이도 이렇게 넣어서 냉이 향기가 향긋하고 버터 향기하고 냉이 향기가 아주 어울려져서 맛있는 전복 버터 야채볶음이 됐어요.